대팬날 가는 방법. 이것도 이것도 같이 쓰시면 됩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네네. 여기 여기 네네. 있죠. 네네. 이렇게 딱 고정됩니다. 네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푸시면 대팬날이 네. 올라옵니다. 아, 네네네. 빼내시고, 아, 연마 보내고, 다시 넣어가지고, 꾹 눌러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잠가주시면. 근데 이것도 쓰기 좀 불편해요. 그래야 수압대패 마그네틱 치그라고 또 있어요. 아, 수압대패 마그네틱 치그요? 네. 네. 그러니까 자석으로 딱 이렇게 네. 붙여주는 거거든요. 이쪽 정발하고 이거 높이가 똑같아야 네. 될 거 아닙니까? 이쪽 정발에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아. 붙여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파시죠? 네, 제 식구는 네. 다 있어요. 자, 그 다음 다시 자동대표로 변신, 안 넘어가죠? 네. 이거 들어주신 네. 상태로 넘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밀면 정발 안 맞습니다. 아, 아까 네. 잠가주는 거, 네네. 네, 네. 이거 들어가지고, 네. 넣어가지고, 네. 눌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들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눌러주세요. 네, 네. 그죠? 자, 안전카바. 안전카바 장착해놓고 쓰실 거죠? 그래야 되겠죠? 네. 이거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두꺼운 거 쓸 때 그걸 못 쓰는 거죠? 근데 많이 두꺼운 거는 못 쓰겠죠. 자, 박스 사용방법. 유럽식, 미국식 안전카바가 좀 틀려요. 네. 자, 유럽식 이런 식입니다. 기본 포지션은 이렇게 장착해 놓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손대도 안 다치게. 작업이 예를 들어서 부재가 뭐 갑재가 있다. 아, 예. 최소한 대로 오픈하는 겁니다. 이만큼 오픈해가지고 이만한 감지, 이만한 감지 작업하시는 거고. 한재가 있다. 네. 한재가 있으면 요거 풀면 들려요. 이렇게. 아, 그러면 이거 눌른 상태로 이거 풀어버리면 네네. 이만 들려요. 네네. 이게 들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많이 두꺼운 건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민게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타고 넘어갑니다. 아, 네네. 근데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수고는 조심히 자유. 그다음에 이건 안전. 네네. 공구는 저희 공구로 다 작업을 했고요. 네. 안전 밑에. 네네네. 한재 같은 경우 네, 이거로 가정을 써주시는 게 안전하시고, 그 다음에 공구는 나중에 네네. 하나 놔두시고, 이거 아까 제 센서라고 가지고 있지, 이거 맞추려고. 아, 네네네. 고정합니다. 이거 막 굳이 버리셔야 됩니다. 네. 좋은 거 쓰세요. 오래 좀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네. 뭐, 딱 별거 없고, 예. 자, 수압대 폭파.